네, 지금 11시 30분이 됐고요. 아, 소비 전류는 대충 이 정도 들어가고 지금 DSP 아무 동작 안 하고 있어요.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? 네. 아무 동작 안 하는 그냥 전원부와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. 자, 전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뭐 1시간쯤 됐으니까 1시간쯤? 네. 이렇게 됐고 1.9 3.3 하고 5V가 네, 5V 디지털 전원 쪽이고요. 그 다음에 DAC 쪽의 전원, 그 다음에 JTEC 전원 3.3, 그 다음에 여기 232 쪽 전원. 근데 얘가 좀 열이 나네요. 생각보다는 열이 나네요. 안 날 줄 알았더니. 그 다음에 캔 5.1V 괜찮은 전압이에요. 그 다음에 PWM 5V 여기 또 PWM 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날로그 예.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. 약간 내려서 아날로그 5V 잘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0.2V 잘 나오고 있고 DSP 아니 저기 아날로그 5.2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좋아요. 뭐 커넥터 뭐 안 찍어봐도 되죠. 아이씨, 찍기가 어렵네요. 뭐 커넥터 잘 나오고 있고 여튼간에 뭐 전원은 다 괜찮은 걸로 괜찮고 열어서 예, 지금 열화상인데요. 얍. 지금 뭐 시뻘겋긴 한데 실제 온도가 뭐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. 저 70몇도 나오는 건 아마 플라이백 2차 측 다이오드일 건데요. 원래는 열이 좀 나요. 100도 정도 나네요. 100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. 다이오드는 150도까지 견딥니다. 트랜지스터랑 다이오드 그 원래 원본 그 소자들은요 발열 조건이요 굉장히 높아요. 예, 이거 아날로그 얘만 유독 열이 나네요. 좀 쟤 아무 동작도 안 하는데 TI 거는 얌전하네요. TI 거는 거의 뭐 열 없습니다. TI 거는 얘는 아날로그 사건데 얘도 열이 좀 있네요. 좀 없다고 봐야 되나? 30몇 도면? TI께 확실히 열이 덜 나네요. 이게 몇 도라도 더 낫네. 36도. 35도. 좋습니다. 오케이, 좋고. 여기. 응? 뭐야? LDO. 41도.
얘는 52도, 얘가 100도인데 얘는 DSP에서 엄청 당기고 있어서. 그 다음에 LDO 53도가 괜찮습니다. 여기 44도, 오케이. 뭐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고, 여기 플라이백 스위치, 플라이백 스위치 어디 갔어? 응? 왜 안 잡혀? 네, 45도 됐네요. 뭐 이 정도면 뭐 오케이. 코어 온도도 별로 안 날 거네요. 50몇도 이게 괜찮습니다. 코어 온도도 정상이에요. 한 50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걸로. 그래서 이제 전원 테스트 에이징은 다 걸었고요. 저기 오후에 이제 프로그램 짜고 여기 나머지 입출력들 다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.